자, 안녕하십니까. 목요일마다 비가 오네요. 예, 비 오면 또 추워진다고 하네요. 꽃샘 추운다. 자, 30페이지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문제 풀어보셨어요? 예. 1번 문제 보시면은 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걸 묻는데 정답은 3번인데 그 인간은 합리적 존재고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기본 과정은 의사결정 접근 방법. 자, 저번 주 우리 배우셨을 때 의사결정 접근 방법. 이 종합식 접근 방법이 아니라 의사결정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고 2번은 쉽죠. 2번 문제는 저번 주 배운 거 복습하니까 얼마? 정답은 4번. 이거 기술적 측면입니다. 설계, 설비, 뭐 시공, 건축 자재 뭐 이런 거 나오는 것은 뭐죠? 기술적 측면. 자, 이런 문제가 본 시험에 나왔다. 틀리면 큰일 나는 거죠. 점수 주려고 낸 문제. 4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3번 문제는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민법 제212조. 우리 저번 주 배웠었을 때 민법 제12조를 묻는데 정답은 3번이에요. 뭐가 틀린지 아세요? 그 광물을, 미채굴된 광물을 채취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들어가서 틀렸어요. 그래서 3번이 정답. 뭐 답을 잘 찾으면 됩니다. 자, 법률적 개념 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야죠. 이제 공부를 줘. 이 법률적 개념 또는 이 법 제도상 개념에서 나타나는 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이 넓은 의미. 자, 넓은 의미의 부동산을 우리는 광이라고 하죠. 자, 넓은 의미의 부동산을 우리는 광이라고 하죠. 이 넓은 의미의 부동산 또는 이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이 광의의 부동산은 또 좁은 의미. 좁은 의미를 우리 또 협의라고 하죠. 좁은 의미를 이 협의의 부동산. 이 협의 부동산에 있어서 또 뭐를 대준다? 준 부동산. 예. 준 부동산을 대주죠. 또 부동산으로 의제, 간주한다. 더해서 넓은 의미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올해 시험 상당히 중요하죠. 자, 이 좁은 의미 부동산, 협의 부동산은 이 민법, 여러분 교재 보니까 민법, 우리가 제99조 제1항을 말하죠. 자, 제1항입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 시험에 또 우리가 네 번 또 우리 출제를 한 중요한 지문입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 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뭐다? 우리는 협의의 부동산. 2항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얘기인데 이 지문 시험에 많이 출제를 하고 또 우리가 민법 조문을 가지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이 2년 전에 27회 시험에는 이걸로 출제했어요. 민법상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자, 토지와 뭘로 구성됐죠? 우리는 정착물, 정착된 물건입니다. 이 정착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선은 정착물의 개념이죠. 자, 정착물은 원래는 동산이었어요. 원래는 동산이었는데
이 토지 등의 설치 부착됨에 따라 우리는 부동산에 있어서의 일부가 된 물건이 정착물입니다. 자, 그리고 또 토지에 이 부가가치를 더한 토지의 계량물을 또 정착물이라고 하고, 최근의 시험은 이 지문을 많이 출제를 하는 분위기죠. 이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이 된 거죠. 토지에 부착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정착물.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용된다. 계속성이 있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된다. 그래서 항상 이게 포인트죠.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우리는 정착물입니다. 자, 우선 정착물 개념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세 번째 개념이 시험 문제에 또 자주 출제를 하는 지문. 그리고 정착물에 아닌 것. 그러면 좀 정착물의 개념을 봤지만은, 그러면 정착물이 아닌 것 중에는 뭐가 있죠? 우선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정착물입니다. 그러면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 여러분,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은 정착물이 아닌 뭐죠? 동산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옮겨 심기 위해서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가 있죠? 가식 중에 있는 수목도 계속성이 없기 때문에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분류하고, 또 농촌의 비닐하우스, 또 우리 옥탑방 만들 때 많이 하죠. 컨테이너 박스, 예? 그리고 공중전화 부스, 이런 건 정착물이 아닌 동산을 의미하고, 또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는 경작수확물인 벼, 뭐 감자, 뭐 옥수수, 토마토, 면화, 뭐 이런 것은 정착물이 아닌 뭘로 부른다? 동산이다. 자, 이 지문은 14회 시험에 출제됐을 때 논란이 많았는데, 조주연 교수 교재 나온 지문을 출제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법원 소송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해야 패소입니다. 수험생들이. 왜냐? 아, 벼는 정착물이 아니냐 막 따지는데, 그래서 경작수확물은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분류한다. 그냥 경작수확물이라는 지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이제 정착물의 종류가 나오죠. 자, 정착물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토지와 우리는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독립 정착물이 있고, 또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또 종속 정착물이 있습니다. 자,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대표적인 게 뭐죠? 건물. 자, 건물인데, 자,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되고 건축물 대장에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있다. 건물. 자, 그리고 이 소유권, 임목에 관한 법률. 자, 여러분,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을 말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인데, 자, 여러분, 우리 부동산은 이 등기가 중요하거든요. 이 등기는 뭐죠? 등기는 완전한 공시수단. 완전한 공시수단이기 때문에 소유권 표시도 가능하고 저당권 표시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나무 하면은 독립 정착물이 아닙니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 나무 표피에 본인 이름을 표기한다든지 아니면 표차를 붙여서 내 것을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죠? 명인 방법. 자, 여러분, 명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바로 소유권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관습법상의 권리인데 문제는 명인 방법은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한 공시수단이기 때문에 우선 소유권을 표시하는 방법이니까 소유권 표시는 가능하지만 뭐는 안 된다. 저당권 표시는 할 수 없다.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 없어요. 자, 여러분이 나무, 여러분이 명인 방법을 우리가 구비하고 있는 나무는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하면 틀린 지문이죠. 예? 그런 지문들이 탁 튀어나옵니다. 예? 가춘 수목의 집단. 예? 토지와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갖추게 되죠. 자, 그리고 또 거기 보시면은 농작물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거기에 교재 한번 볼까요? 농작물. 자, 여러분 교재의 31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은 농작물은 토지의 정착물은 정착물인데 뭐죠? 토지의 일부에 불과하여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에 정착되어 있고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뭐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뭐 이 나무라든지 이 단연생 식물이라든지 자연 식생 이런 거죠. 요것은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이 아니라 일부로 간주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정착물로 간주되어 부동산 매매 시에 함께 양도가 됩니다. 자, 이 지문은 우리가 17회 시험에 출제를 또 한 지문이 돼요. 자, 우선 확인을 해 두셔야 되는데 그 밑에 또 보면 뭐가 나오죠? 정당한 권한이 나와요. 이 정당한 권원, 권리죠. 정당한 권원에 의해 다른 사람, 타인, 토지, 타인 토지에서 이 경작 재배된 이 농작물도 뭐가 된다? 이것은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되고 또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서 경작, 우리가 재배된 농작물도 우리는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은 경작자 소유이기 때문에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된다. 요 두 개는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독립정착물.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자, 31페이지에 거기 3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가. 문제는 포인트는 독립이 포인트예요. 독립된 거 아닌가. 우선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또 권원에 의해서 타인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이런 건 다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정착물인데 국어는 아니죠. 여러분, 국어는 지목입니다. 이 지목 중에 국어. 국어는 밭에 여러분 도랑 같은 건데 요거는 뭐다? 종속 정착물이죠. 자,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서 우리가 설치된 뭐 인공적인 수로 뭐 이런 걸 얘기하죠. 둑 같은 거. 이런 것은 우리 국어. 국어는 뭐다? 종속 정착물을 말한다. 자, 그래서 국어는 2년 전에도 개념이 한번 또 출제를 했습니다. 국어 지목입니다. 3번 정답. 네, 여러분 요거 좀 주의를 좀 해두시고, 그리고 종속 정착물에 있죠. 뭐 울타리,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에 울타리, 제주도가 많은 돌담, 또 뭐가 있어요? 축대, 교량,
터널, 도로의 포장, 아스팔트 이런 건 전부 뭐다? 종속 정착물입니다. 자, 그럼 또 거기 보시면 정착물을 법률적 측면에서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구분하는 기준 네 가지가 있어요. 자, 네 가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첫 번째가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는 방법에 따라 정착물을 구분하는데 두 가지 기준이 있죠. 뭐가 있냐면은 물리적 우리가 손상 유무를 보는 거하고 또 기능이나 효용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기능, 효용, 지장, 유무 요 두 가지를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벽시계는 건물의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고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효용에 지장이 없는 그 벽시계는 정착물이 아닌 뭘로? 동산으로 분류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이 형광등은 어떻게 돼요? 물리적으로 손상을 주지 않고 또 제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건물의 기능 효용에 영향을 주죠. 제거하면 여러분 앞에 안 보인다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 부착되는 형광등 뭐다? 정착물. 기능 효용에 지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 뭐다? 정착물. 그 여러분 아파트에 뭐 샹들리에 있죠? 거실에 있는 이런 것도 다 정착물입니다. 두 번째는 물건의 성격, 부합 여부인데, 자, 어떤 물건이 건물의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하게 고안되었거나 구축된 물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파트에 분양 받을 때 여러분이 별도 계약을 해서 설치하는 뭐죠? 샤시라든지 또 교회 책걸상 이런 것은 정착물로 본다. 그런 물건은 그래서 매매 시 함께 양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물건을 설치한 의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임대주택 소유자가 임대용 건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뭐 한다? 우리 임대용 건물에 뭐를 뭐 요즘에 가스 스토브, 소형 냉장고, 에어컨 등 설치합니다. 그 물건은 정착물로 보고 임차인 이사 갈 때 못 가잖아요. 정착물입니다. 물건을 설치한 의도가 뭐냐? 그리고 당사자들 간의 관계에 있어요. 매도자, 매수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다. 잘 모르겠다.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물건은 정착물로 간주해서 매수인에게 양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 사이의 관계가 있는데, 자, 임대인, 임차인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임차자 또는 임차인 정착물인데 이것은 임차자가 설치한 물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유권은 임차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다. 여러분 정착물이 아니라는 것은 부동산이 아니라는 거죠.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상가 임차인이 상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진열대 같은 걸 설치했을 때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차는 그 진열대를 가져갈 수 있죠. 그런 거는 임차자 정착물로서 뭐가 아니다. 정착물, 부동산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의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이죠. 자, 여러분 교재 32페이지에 문제 4번째로 갑니다. 자, 부동산 정착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에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뭐다? 우리는 동산으로 취급한다. 1번 우리가 어떻게 돼? 맞는 질문이죠. 2번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 식물은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하니까 틀렸죠.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하니까 틀린 질문에 부동산 정착물로 간주돼서 매매 시에 함께 양도가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 2번 정답. 정착물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나 쓰임새
관계 등에 따라 주물 또는 종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 주물이 정착물이면 그에 따른 종물도 뭐가 돼요? 정착물이 되죠. 자, 정착물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이 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과 정착물 개념이죠. 포인트는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5번,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독립정착물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정착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33페이지에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죠. 자, 최근에 이 개념이 또 자주 나오고 있죠. 예? 준부동산은 우리는 시대라든지 나라라든지 학자 등에 따라 준부동산은 우리가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항상 똑같은 게 아니고 차이가 있는데, 성립 요건을 보면은 등기 또는 뭐죠? 등록. 등기 또는 우리가 등록의 뭐를? 공시 방법.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물건을 준부동산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걸 출제하죠.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추고 부동산에 뭐죠? 준하여.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물건을 준부동산. 준부동산. 자, 개념 최근에 자주 나오고요. 종류. 자, 준부동산의 종류는 우리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등기 대상 물건이 있어요. 등기 대상 물건, 또 등록 대상 물건, 또 등록 대상 권리. 자, 여러분, 등록 대상 권리는 어업권, 광업권이에요. 자, 어업권, 광업권은 권리인데, 이 준 물건으로서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등기 대상 물건으로서 공장, 재단, 또 광업재단, 이 두 가지는 동산과 결합된 부동산 집단인데, 이 재단은 어떻게 돼요? 한 개의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등기 대상 물건. 또 뭐가 있어요? 소유권, 우리 또 보전 등기된 임목. 우리가 평가에서는 독립된 정착물로 보고 또 준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임목, 또 20톤 이상의 선박. 20톤 이상의 선박. 20톤 이상의 선박. 여러분, 20톤입니다. 예, 선박 등기법에 의해서 20톤 이상의 선박은 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준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등록 대상 물로서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이 세 가지는 뭐죠? 등록 대상 물건.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는 우리는 등록 대상 물건. 자동차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이 있어요.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에서 저당권 설정 가능합니다. 자, 광, 여러분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3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부동산 활동에 따르는 토지의 용어. 자, 토지의 용어가 나오는데, 우선은 주거용, 주거용 점, 주거용 주택, 뭐 상업용 점포도 있지만은 또 뭐가 있죠? 공업용도 있겠지. 자, 주거용, 상업용, 우리가 공업용 등으로 현재 이용 중에 있다. 즉, 우리 건물도 이용 중에 있죠. 우리 건물 밑에 있는 땅이요, 택지예요. 네? 건물 안 짓고 또 내버려둔 땅도 택지예요, 다. 네? 언젠가 뭐 짓겠지.
그래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으로 현재 이용 중에 있거나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 토지를 우리 뭐라고 하죠? 택지란 말이에요. 택지. 자, 택지 조성한다. 택지 개발한다. 택지 개발 예정 지역을 뭐 지정한다. 뭐 우리 하여튼 택지는 실생활에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용어입니다. 자, 주상공 기억 좀 해주시고, 요거는 뭐죠? 택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예요. 자, 택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로서 쉽게 얘기하면 건축용지야. 그러니까 여러분 건축용지인데 건축할 수 있는 땅을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건축용지에다가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있어요. 건축용지에다가 건축이 불가능한 이 토지까지 더해버리면 이것을 우리는 부지라는 용어를 써요. 부지. 부지는 작년에도 출제했거든요. 부지란 용어. 예. 그래서 부지입니다. 그래서 부지는 어떤 일정한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야. 그래서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바닥 토지죠. 일정한 용도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용 부지, 철도용 부지, 하천용 부지는 건축 불가능한 토지고, 아까 공장용 부지, 학교용 부지, 체육용 부지, 건물용 부지, 종교용 부지는 건축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둘 다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없는 토지 다 통틀어서 뭐다? 부지인데 용도 뒤에 가서 부지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너무 쉬우니까 원래 출제 안 하겠지 뭐. 너무 쉽잖아. 그래서 원래 중요한 거는 여러분 36페이지에 맹지가 중요해. 자, 도로 조건에 따른 분류에서 우리 맹지가 상당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A라는 토지가 있고 B라는 토지가 있는데 이 B라는 토지가 A라는 토지에 완전히 둘러싸여서 도로와 전혀 접하지 않는 우리가 이렇게 토지를 도로와 전혀 접하지 않는 이 토지를 뭐라고 하죠? 맹지. 맹지는 우린 출제가 자주 되는 중요한 용어. 자, 맹지. 그래서 맹지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해서 도로와 접해야 돼요. 그래서 맹지는 정상적인 토지 가치에서 가치가 상당히 낮아요. 가치가 뭐다? 감소하는 감가가 발생하고, 또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해서 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맹지 상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세울 수 없다. 예외는 있어요. 뭐 지역권을 설정한다든지 예외는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건축물을 세울 수 없다. 맹지가 개념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작년에도 출제했어요. 맹지는 상당히 중요한 용어다. 자, 맹지 하나 이제 또 확인해 두시고, 자, 그리고 필지와 또 뭐가 나오죠? 부동산 또 활동상의 용어로서 필지와 또 뭐가 나오냐? 획지가 나와요. 예. 예. 자, 우리는 획지는 22회와 24회 시험에 출제한데, 우리 출제 유형은 획지보다는 요걸 중요시 해요. 자, 여러분이 맹지 잘 알고, 또 뭐? 필지 잘 알아야 돼. 필지는 토지 소유자용 권리를 구분하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권리 변동 관계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단위 개념으로서 무슨 개념? 법적 개념이야. 법률상의 단위 개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있죠. 토지의 주민등록번호인 집안. 이 하나의 집안으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법률적인 토지의 뭐죠? 등록 단위. 이 지문을 제일 많이 출제하는데, 문제는 필지는 토지의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면적 단위가 아니라 무슨 단위? 등록 단위. 등록 단위.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한
단위를 말하는데, 여러분 시험 문제는요, 요 두 용어를 제일 많이 출제하는 용어입니다. 필지하면. 그래서 권리니까 한 개의 소유권, 권리죠. 한 개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는 개념이 필지고, 그리고 핵지는 가격 수준이 되겠죠. 가격 수준. 자, 가격이 나오면 이거 무슨 개념? 경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 수준을 우리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부동산학적인 개념이다. 경제적 부동산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토지, 우리가 핵지는 이용에 있어서 가정한 개념인데, 그래서 토지 이용에 있어서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의 단위 면적이 되는 1회계 토지죠. 여러분,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의 기준이 되는 단위가 무슨 개념? 핵지 개념이에요. 그래서 핵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행정적, 법률적 기준, 자연적, 인위적 기준, 물리적 기준에 의해서 이 다른 토지와 구별이 되는, 다른 토지와 구별이 되는 이 가격 수준이 비슷한,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핵지인데, 여러분, 핵지 개념을 시험해 낼 때는 꼭 이 질문이 떠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 시험에는 이 질문이, 핵지를 출제할 때는 꼭 뜹니다. 우리 두 용어 중에 뭐가 중요하다? 필지가 중요하다. 필지. 하여튼 개념을 출제하는 때 좀 잘 보십시오. 자, 그리고 나지가 나오는데, 택지는, 택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 건축용지입니다. 건축용지인데, 여러분, 택지 건축할 수 있는데 건축 안 해요. 나는 2년 뒤에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럼 택지상에 건축물이 없어요. 건축물이 없는 이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나지. 근데 또 택지상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물 있잖아요. 그 건축물이 서 있는 이 토지를 건부지예요. 그래서 또 이 나지와 건부지는 시험에 또 자주 내. 택지보다는 요 두 개를 많이 냅니다. 나지는 또 건부지 둘 다 택지예요. 근데 건축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지의 개념 보면은, 여러분 교재 토지 보상 평가 지침 제3조 제5호의 개념이 세 번 나왔거든요.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나지라고 해. 나지. 이 개념을 한 세 번 정도 출제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죠. 나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지는 그렇고, 건부지는 아까 뭐죠?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가 건부지예요. 자, 그래서 이 토지에, 토지에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자, 토지에 이 건축물이 이 서 있는 이 부지를 뭐라고 하죠? 건부지.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건부지는 토지상의 건축물로 인해서 토지의 사용 수익이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건물이 없는 나지에 비해서 토지의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 이용을 저해를 받게 돼. 예, 저해를 받기 때문에 가치가 건물이 없는 나지에 비해서 떨어져요.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건부감가라고 해요. 건부감가. 그래서 건부감가를 보면은 건축물이 없는 나지와 건축물이 있는 건부지 가격을 비교하면 어디가 크다는 얘기죠? 나지 가격이 크다는 거죠. 나지 가격. 25회, 여기서 요 부동호 방향 25회 정답으로 출제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건부지의 평가액, 자, 건부지에서의 평가액 원칙을 보면은
나지 가격, 여러분 건물이 없는 나지 가격을 한도로 한다. 한도로 한다는 것은 나지 가격을 뭐죠? 상한선이야. 나지 가격을 한도로 한다는 것은 나지 가격이 상한선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한선이지만 예외적으로 또 뭐가 발생할 수 있냐 하면은 우리는 나지에 비해서 오히려 건부지가격이 더 높을 수 있다. 여러분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는 나지보다 오히려 건물이 있으면 건물은 철거할 때까지 계속 이용 가능하니까 오히려 건물이 있는 건부지가격이 더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예외인데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건부증가죠. 그래서 이 개발 제한 구역 내를 예를 들어본데 그래서 건폐율이란 용적률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강화되는 경우를 우리는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자, 건부지 좀 주의해 두시고 그러니까 어디가 비싸요? 나지가 비싸니까 나지가 건부지에 비해서 가격이 일반적으로 비싸고요. 또 토지에 우리는 최유효용이 기대되는 토지야. 그래서 토지에 서서의 뭐에 의해서 우리는 용도의 다양성, 나지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용도의 다양성에 따라서 토지의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용이 기대되는 토지입니다. 최유효용이 기대되는 토지고요. 또 건물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매매, 임대될 가능성, 시장성이 건부지보다 높은 토지가 뭐다? 나지. 나지. 자, 일본에서는 나지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 토지 가격 평가의 기준은 나지지만 일본은 갱지가 기준입니다. 자, 일본도 토지에 건물 기타에 있어서의 정착물이 없어요. 정착물이 없고 토지는 부증성에서 유한하기 때문에 어느 국가든지 공법상의 토지 이용 규제의 공법상 규제가 없는 국가는 없죠. 다 있고 그리고 지상권 등 토지 이용을 또 제한하는 또 뭐가 있죠?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갱지, 있으면 뭐다? 저지예요. 그래서 요 사법상 제한을 갖고 우리는 일본은 갱지와 저지로 명쾌하게 구분을 합니다. 우리는 뭐다? 나지. 자, 나지 중에서 지목이 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나대지라고 합니다. 나지 중에서도 지목이 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나대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나지 건부지 개념 상당히 중요하고요. 공지 개념이 나와요. 자, 여러분 교재 38페이지 넘어가면은 공지가 나옵니다. 자, 공지 개념을 한번 보시면은 건축법상의 대지에서 건축물의 뭐죠?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공지예요. 공지. 그래서 여러분 건물 사이에 있는 땅이 공지인데 그래서 이 공지는 여러분이 일조, 특히 일조 등의 양호한 생활 환경 확보를 해서 우리는 건축물에 제공되는 면적, 예? 바닥 면적에서 우리는 건축물에 있어서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분에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공지. 1필의 토지 내에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공지가 또 올해는 좀 중요해요. 그리고 소지가 나오죠. 소지. 자, 소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 자연 있는 그래도의 토지를 또 뭐라고 한다? 소지. 그래서 논밭 임야를 얘기한대요. 논밭 임야 같은 소지를 택지로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지는 우리가 또 10회 시험에 또 한번 출제가 된 용어인데 그래서 올해
용어가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공한지. 자, 공지와 또 공한지는 서로 뭐한 용어? 다른 용어. 공한지도 택지입니다. 택지니까 건축할 수 있는데 건축을 하지 않는다. 즉,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토지에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짓지 않고 시험 문제는 이 지문 장기간에 걸쳐 방치하는 토지 이 지문이 뜨죠. 장기간에 걸쳐 방치하는 토지를 공한지라고 해요. 그리고 또 공한지도 투기 목적이지만은 유휴지 있거든요. 자, 유휴주도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토지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이용 안 해요. 토지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토지를 유휴지예요. 유휴지. 둘 다 투기 목적. 자, 용도에 따른 분류에서, 자, 용도에 따른 분류에서 토지가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용도에 따라 지역을 크게 분류하거든요. 지역을 크게 분류하면은, 우리는 택지 지역, 그리고 농지 지역, 임지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임지 지역은 지목이 임야, 산이거든요. 그럼 임야를 뭘로? 택지로 조성해서 아파트 지을 수 있거든요. 이걸 용도적 지역의 전환이란 말 써요. 또 농밭, 농지는 감정평가사의 용어인데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전답을 또 수용해서 택지로 조성해서 아파트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임지 지역, 농지 지역, 택지 지역 등 용도적 지역, 이 상호 간의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하죠? 후보지야. 이 시험 문제에 작년 재작년 한 최근 10년 동안 6번 출제했어. 진짜 더 중요해. 후보지 모르면 큰일 납니다. 후보지 이행지인데 후보지가 제일 많이 출제했죠. 이행지를 한 2번. 여러분 올해 29회 시험 보겠어요. 맞추나 안 맞추나 후보지 이행지 모르면 큰일 납니다. 자, 택지 지역을 더 세분화시킵니다. 세분화시키는 것을 이 대분류에 빗대서 요거는 뭐죠? 소분류라고 해. 그래서 택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잖아요. 그래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주거지역 또는 주택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죠. 자, 여러분 도시 안에 있던 공단이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 공단을 철거해서 그 지역에 뭐를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 중에 있다. 공업지역이 뭘로 바뀌고 있죠? 주거적으로 변하고 있죠? 이때를 우리는 이행이란 말 써요. 택지지역 내에서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이행되고 있는 토지를 우리는 이행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일이죠. 택지지역이라는 동일 용도적 지역. 그러니까 동일입니다. 그래서 동일 용도적 지역 내. 그래서 시험 문제는 항상 주의해야 될 거는 요 내를 좀 주의해야겠죠. 내라는 소분류. 네, 우리는 소분류, 이 상호 간의 이행 중에 있는 토지를 이행지. 21회 시험에도 네가 나왔죠. 두 개 다 출제할 수 있고요. 지금 27, 8회는 후보지만 21회는 둘 다 다 용어 출제했어요. 15회는 또 이행지, 후보지 구별할 수 있느냐. 올해 출제 1순입니다. 용어. 분명 모의고사 내도 틀릴 것 같아. 자, 선하지.
38번. 38페이지 선하시.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 작년에 출제했거든요. 선하지는.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는 여러분 막 데모하잖아요. 고압선 못 들어도. 왜? 가치가 떨어지니까. 선하지도 뭐가 발생해? 감가가 발생하고 선하지는 토지 거래 시에 제한이 많아요.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니까. 선하지. 자, 우리는 권리. 권리 관계에 따른 구분에서 포락지가 나와요. 작년 시험 26회, 28회 둘 다 정답으로 물었죠. 자, 여러분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강물이나 냉물이 흘러감에 따라 침식을 당해요. 그래서 수면 밑으로 잠겨버린 토지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포락지야. 그러니까 이 개인의 사유주인 전답 등이 집안 자체가 절토돼서 하천으로 변해버린 토지입니다. 이게 포락지예요. 이 포락지 우리가 작년에 또 출제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법지가 있어요. 법지. 법지는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실제 이용 실익은 없는 토지를 법지라고 하죠. 자, 그래서 자, 이게 토지죠. 지금 토지입니다. 땅인데 이 경사진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주택이 있고 밑에도 주택이 있어요. 자, 문제는 토지에 붕괴를 막기 위해서 뭐를 설치하죠? 축대를 설치했을 때 여기서 여러분이 관련해서 택지에 수평투영 면상에서 여기 유효지표면 요 경계죠. 요 경계와 뭐와 이 경사진 이 부분에 있는 이 경사진 이 부분에 있는 토지를 법지. 소유권은 인정되면 실제 이용함으로써는 이익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소유권은 인정되니까 측량 면적에도 포함은 되겠죠. 자, 이 법지와 반대되는 개념이 빈지. 이 바닷가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바닷가인데 이거는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이용 실익은 있는 토지죠. 자, 만조. 만조, 서해안에서 만조 수위선으로부터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해에 있는 이 땅을 우리는 바닷가 빈지라고 해요. 빈지. 그리고 여러분 갯벌을 나타내는 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요 사이 있는 땅이 여러분 갯벌인데 이 갯벌을 우리는 간석지고 요 간조수위선 넘어 있는 물을 우리가 바다가 돼. 그래서 이런 갯벌이 빈지가 아닙니다. 바닷가가 빈지다. 그래서 작년에 빈지와 포락지를 구별할 수 있느냐 출제를 했습니다. 작년 시험. 자, 여러분 교재에 넘어가서 거기 이 39페이지 휴한지 있죠. 이 농지 등에 있어서 지력 회복 등을 목적으로 우리는 휴경,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휴경하는 토지가 휴한지죠. 휴한지. 자, 프린트에 보시면은 4번 문제 옳은 것은 자, 건부지는 지상의 물건 등 물리적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건부지의 최고 평가 가격은 낮이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어떻게 돼요? 요거 보세요. 낮이 가격 건부 증가 외적 낮이 가격을 초과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고 도시 토지로서 집가 상승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 이건 공지가 아니라 공한지의 개념. 3번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용도적 지역이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는 이행지가 아니라 후보지 개념. 자,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사이를 말하는데 요건 뭐죠?
빈치 개념인데 뒤에 보세요. 법적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지. 법적 소유권은 없고 또 활용실익은 있는 토지죠. 뒤에가 틀렸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인데 택지란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 가능한 토지를 말하죠. 건축 용지입니다. 그래서 택지 이용에 있어서 가장 먼 거리는 토지를 뭐라고 하죠? 한계지다. 자, 이 도심에서는 집가가 비싸니까 주택을 짓기가 어렵다.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가장 먼 거리는 땅. 자, 이 특정의 이 지점을 기준으로 택지 이용에 있어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최원방 권역에 있는 땅이 한계지고 그 밖은 농지, 임지예요. 그래서 요 한계지도 택지거든요. 주택 지을 수 있거든요. 택지 이용에 있어서 가장 먼 거리, 이 권역상에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한계지. 5번 정답. 자, 39페이지에 8번 문제 나옵니다. 자, 토지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올해도 이런 박스로 출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시험은. 자, 필지 중, 한 필지 중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부분의 토지, 이거 공한지가 아니라 공지의 개념, 공지의 개념, 기억 틀렸습니다.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를 말하고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죠. 도로용 부지, 철도용 부지, 하천용 부지, 부지 개념 맞습니다.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 토지, 맹지 개념 맞습니다.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 필지 개념 맞습니다. 그리고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이게 포인트죠.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우리는 획지의 개념. 그래서 니은, 디귿, 니을. 이게 맞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 한번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 자, 잠시 쉬고 여러분 교재 46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